이재명은 말이야. 얘는 지금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정리하는 것도 힘들겠어. 이 조국 정경심도 사건이 엄청 많았는데 이재명도 사건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 이번에는 판교 힐튼 호텔 특혜 의혹. 정진상 측근 업체한테 특혜를 줬다 이거예요. 이 부지를 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거야. 상향시켜줬다는 건데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재명이가 판교 힐튼 호텔 부지를 반년 이내에 녹지 지역에서 일반 상업적으로 5단계나 종상향해주는 계획을 담은 보고서에 직접 서명했다. 시행사의 실질적 주인이 이재명의 오른팔 정진상, 그리고 정진상과 막연한 사이라고 알려진 만큼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에 총 10개월이 소요될 예정. 이재명과 정 실장이 서명을 직접 했다.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해 용도를 바꿔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녹지 지역에서 일반 상업적으로 바꿔준 건 더미래 토지에서 가장 고밀의 토지로 움직인 극단적 종상향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그 투자가 없는 투자할 수 없는 땅을 갖다가 아주 확 바꿔갖고 가치를 높여줬다 이거야. 향후 특혜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진 건 공무원들이 꺼려하는 보기 드문 경우다. 이렇게 초고속 승인을 성남시가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보고서는 관광 숙박 특별법 효력이 2015년 말까지라. 그러나 정작 성남시가 적용시킨 법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뭔가 이상하지 지금. 뭔가 지금 관광 숙박 특별법 얘기를 하다가 정작 적용시킨 법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니까 완전히 엉뚱한 걸 지금 적용했다는 거야. 실제로 요 베지츠의 연구 용역 업체 UMP 대표이사 황복 씨는 정 실장의 지시에 따라 차병원의 성남 FC 후원금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요놈의 FC 후원금이 아주 그냥 여기저기 다 꼬여 있구만 지금. UMP와 베지츠는 회사 주소나 이사진이 일치하는 사실상 같은 회사로 꼽힌다. 그러니까 요 내용만 우리가 지금 종합해서 보면은 지금 이재명이 직접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요런 내용에 대한 특혜 관련, 그러니까 자기 측근과 관련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셈이 된 거야 결과적으로는. 근데 거기서 이재명은 무엇을 받기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건 사건이 또 별도로 큰 사건이 될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저 업체한테 선거 자금을 받았다던가 어떤 지원금을 받았다던가 뭐 뒤로 어떤 뭐 카드 결제에 어떤 뭔가 나온다던가 이러면은 이제 뭐 이야기가 확확 커져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가치 없는 땅을 저렇게 확 올려줬다. 몇 단계로 확 올려주는 이런 사례도 드문데 그 정도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면 저렇게 주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저 내용도 우리가 좀 대장동뿐만 아니라 저런 내용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게 저런 식으로 허가를 조건으로 만약에 뒷거래를 했다면 한두 개가 아닐 거다. 라는 걸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는 대목인 거지 지금. 김성태의 대포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수행 비서가 오늘 입국했습니다. 스모킹 건 될까요? 이재명한테는 점점점 살떨리는 지금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회장의 수행 비서 박모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그가 가지고 있던 김성태 휴대폰이 수사의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 건이 될지 관심이 모 당시에만 휴대전화 6대를 휴대하고 있었다. 뭐 무슨 뭐 폰장사에? 그의 김성태의 신복으로 알려진 박 씨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재명 관련 혐의 입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성태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 경제총괄본부장 김 씨도 송환할 예정이다. 이재명에게 모두가 다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 이 검찰이 과연 어떤 능력으로 저렇게 사람들을 잘 불러 모았는지를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거래를 잘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이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 당선이 실패하고 또 당내 민심도 그렇고 국민 민심도 이재명한테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거든. 그 요런 수준에서 뭐덜 떨어진 개딸들만 데리고서 이재명을 실드 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왜 주변인들이 볼때 아야 우리가 보호받을 수가 없다. 이거 우리가 더 때려 맞는다. 우리가 왜 이재명을 왜 희생해야 되냐. 이재명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지. 한마디로 지금 저렇게 측근들 그리고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할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재명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정치적인 어떤 뭐 그런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재명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이냐? 자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할 사람들이 앞으로 자수할 일이 많구나. 내 방송을 봤나 봐. 내 방송을 보고 애들이 지들이 먼저 자수해야겠구나라고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측근들이 지금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다 우리 모두 차라리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자. 이러고 측근들이 다 자수하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런 그림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이제 좀 순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재명이 꺼낼 카드가 없어요, 지금. 이재명이 꺼낼 게 뭐가 있어? 얘가 뭐 자기가
지금 이런 특혜를 주고 이런 뭐 서명을 하고 이런 게 다 나오는 마당에 자기가 무슨 뭐 서민 걱정을 할 거야. 자기가 무슨 분배를 얘기할 거야. 뭘 얘기할 거야. 이재명 얘기해도 아무런 씨가 안 먹혀. 지금 이재명은 그냥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으로 큰 업적을 하나 남기는 거죠. 이재명이 지금 할 수 있는 업적은 대장동이 아니라 대표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이재명의 정치 역사의 최고의 업적이 될 거예요. 우리 정치사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안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알려주잖아. 너의 정치적 업적은 대장동이 아니라 네 자수. 네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수하는 게 너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말해요. 이재명이 부탁을 합니다. 혼자 다녀오겠다. 검찰 출석 혼자 다녀오겠다. 이재명이 몇 도 재출석을 해야 되는데 혼자 다녀오겠다. 자당 의원은 물론 지지자들도 집결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검찰 출석 때는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왜 이럴까요? 얘가 이러는 이유는 동정심을 유발하겠다라는 거야. 동정심을. 동정심을 유발해서 검찰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사람을 그냥 병식 이렇게 계속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할 수가 있냐. 그런 동정에 호소하기 위해 자기가 그리고 쓸쓸하지 혼자서 그거를 감당해가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겠답시고 가는. 이미 너무 수가 얕아. 너무 수가 얕아. 이게 어떻게든 그림 자체가 자기가 의원들 막 몰려가고 이러면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보냐. 야 무슨 지가 무슨 뭐 갱스터 스타도 아니고 무슨 갱스터 마스터야 뭐야. 자기가 보스야 뭐야. 이러고 이제 여론이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동정심을 유발하고 사람들에게 불쌍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 정말 이재명 진짜 억울하고 불쌍하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정작 출두하니 막 바글바글 사람들 몰려가지고 이러면은 이 모양새가 완전히 보스가 출두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아 방법이 없. 이재명이 저렇게 이제 불쌍한 척하고 이제 동정심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이용을 할 것이냐. 바로 그 현장에 나가는 이제 그 우파 유튜버들. 우파라고 하긴 좀 그렇지. 그냥 강경 유튜버들. 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일종의 그런 뭐 취재를 합시고 나가서 이제 그 깽판 치는 분들 가 가지고 저기서 이제 쌍욕을 한단 말이야. 야, 이재명. 넘마. 야! 봐라. 야! 이게 이제 나오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그대로 나오면 이재명에 대한 야, 이재명 혼자 가서 이렇게 욕 먹고 이걸 원하는 거지, 그림을. 그러니까 저 현장에는 지금 자기 지지자만 없었다면은 거기에 이제 강경 그 유튜버들이 와 가지고 이제 이재명한테 쌍욕을 한다 이거예요. 그걸 역용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가서 거기서 일부러 욕먹으면서 자기가 그걸 참고 그냥 넘어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욕하고 막 이러면 이재명이 거기서 무슨 어떤 험한 꼴을 당한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지지자들이 응집도 되고 민주당 애들이 저것들이 우리 쪽을 이렇게 모욕을 주었다 이러고 그걸 노리는 건데 사실 이제 혼자 나간다는 저런 전략에 있어서 이재명이 지금 보이고 있는 스탠스 자체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 지금 대표가 지금 몇 건에 대해서 저렇게 수사가 되고 지금 증인들이 몰려오고 전할리고 저 사건이 저게 지금 권력형 사건인데 저 정도가 됐으면은 이재명은 스스로 내려와야 돼요. 버티고 저런 거 자체가 이재명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제 안 된다. 그리고 자기를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예를 들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숫자가 줄어든다. 전에는 만 100명 왔는데 이번엔 만 한 30명 왔다. 이러면은 기사가 현장에 이재명 지지자들 숫자 줄어. 점점 이재명의 입지가 좁아지는 듯 뭐 이러고 나오잖아. 그걸 또 가리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기 혼자 나가서 욕먹고 그런 걸 드러내지 않는 쪽이 자기의 정치적 입지에도 도움이 되겠죠. 여러 복합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동정표를 좀 긁어모으겠다라고 하는 꼼수를 부리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